되게 많다. 자, 좀 버렸다 이거. 지금 못 써요 이제? 휘어져서 솜을 위로 날라가지. 오늘 이거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다녔는데 결국에 밤에는 애들이, 안 되다가 때려잡았잖아. 이거 독침 안 쓰고 이게 독침으로 때려잡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. 와 정말로. 루아 생존 시작과 함께 병만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풀닭. 드디어 오늘 12시간이 넘는 긴 사투 끝에 비슷한 녀석을 잡았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 녀석은 뿔딱이 아닌 붉은목 자고새. 언뜻 보면 뿔딱 같은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꿩, 메추라기와 비슷한 종으로 주로 덤불숲에 숨어 산다고 하는데요. 알고 보니 그동안 병만족이 쫓아다닌 게 뿔딱 반, 이 녀석 반이었다는 것. 보기에도 연우새와 다른 통통한 살집. 벌써부터 그 맛이 기대되네요. 멍둥이 이걸 때려잡았어. 나는 발로 차서 잡고 형은 멍둥이를 때려잡고 우리 낮에 뭐 한 거야? 이렇게 잡을 거 없어. 잡았어? 뭐야? 아까 담아 그렇게 쫓아다니던 거 있지. 그러니까 턱 쓴 거 있잖아. 이것도 독침 실컷 아침 쏘고 다니다가 결국에 독침 알이 없어갖고 독침으로 때려잡았잖아. 잘 때려잡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하루 종일 쫓아다니던 그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기분은 최고였죠. 그래도 잡았잖아요. 안 가? 형 더 생각하세요. 몇 마리나 잡고 가야지. 뭐 아늑한 곳에 들어 찾아가지고 아늑한 곳에. 저 무슨 소리지? 진짜로? 응. 야 근데 소리가 이만 있었잖아. 발자국 이쪽으로 오는 소리야. 이쪽으로. 갑자기 하얀의 울음소리 딱 들리니까 순간 허리서부터 긴장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어디선가 습격을 하지 않을까. 와, 아 여기가 진짜 제대로 무서운 곳이구나. 저쪽에서 보였어? 응? 저쪽에서 보였어? 어, 좀 무섭다. 가까이 있는데? 바로 앞에 있어요. 괜찮은 거야, 이거? 아니나 맞아요, 진짜? 형, 이거 일단 도로에다 놓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, 이게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이쪽이 지금 발주로. 잡았다. 거기도 왔나? 여기, 여기? 이게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. 봐봐. 이렇게 떠 있으면 좋아. 이렇게. 제발 좀 잡더라. 제발.